언니 뜬금없지만 저 20대 초반인데 7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랑 사귀는 중이에요. 이게 서로 좋아서 사귀는 건지 전 어리고 그냥 오빠는 여유로워서 사귀는 건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서로 진심이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진심이 아니라 본인이 남자친구분한테 신뢰감이 없는 것 같아. 이 경우의 숫자를 조금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남자친구가 나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냥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만나는 건가? 심심배기로 나를 만나는 건가? 이게 첫 번째야. 2번은 뭐냐면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본인이 이 오빠를 너무 좋아하니까 만사가 불안한 거야.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뭔가 이 행복과 이 사랑이 깨질까봐 두려움이 많은 거지. 이게 두 번째 케이스야. 근데 본인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우선은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전히 1번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서로 진심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응, 잘 생각해보세요. 서로가 진심이 아니어가지고 진심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잖아.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이제 확실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조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일 수도 있어. 뭔가 누구에게가 보면은 무심해 보이고 누가 보면은 조금 냉정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연애 그 스타일은 뭔가 그냥 편하게 만나는, 뭔가 연락을 자주 안 해도 어차피 마음속에는 너가 있으니까 뭐 약간 그런 연애 스타일도 좀 다른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갬님이라면은 나는 얘기를 할 것 같아. 오빠를 너무 좋아한다, 오빠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나는 오빠한테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런 확실한 마음을, 확실한 이런 감정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나에게 표현해줘 라고 그냥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 이게 혼자서 끙끙거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혼자서 끙끙거리면 오만가지 생상 다 들어. 본인이 얘기하잖아. 그냥 내가 어려서 만나는 건가? 아닌가? 저 오빠가 뭔가 안정적이니까 그냥 심심해서 나를 만나는 건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만 힘들어지고 그 사람이 본인한테 진심이었다고 한들 본인이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오빠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지만 나는 조금 나에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도 뭔가 오빠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을 조금, 이 연애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이렇다, 그래서 나는 요 정도를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줄 수 있느냐 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지, 본인이 혼자서 말 못하고 이거를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한도 끝도 없어. 이 나뭇가지라는 거 알죠? 이 생각의 하나로 모든 나뭇가지가 막 펼쳐져. 그래버리면 나중에 과부하가 오고 본인이 나가 떨어진다고. 그 사람이 연애 스타일이 나와 다르다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그냥 뭐 업신여긴다 그런 거는 맞지가 않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기를 해주면은 본인이 어디 갔어? 본인이 20대 초반이라고 그랬잖아. 본인이 20살이고 본인 남자친구가 27살이야. 그래서 나를 여유로워서 만날까요? 절대 안 그래. 27살에 뭐 안정적인 사람 별로 없어. 그거는 본인이 그냥 나이가 이제 아직 뭐 20살 뭐 이렇게 되니까 27살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뭔가 자리 잡은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절대 27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여유롭게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런 나이대가 아니에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꽁하게 본다, 얘기를 했는데 되게 추하게 본다, 되게 얘기를 했는데 쟤는 소심한 애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은 너를 배려할 마음이 없는 거야. 지 연애관이 맞는 거고 남의 연애관에 내가 맞춰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야. 얘 여기서 어떻게 또 표현을 해? 아니 꼭 표현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너를 배려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 그냥 자기 주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이라도 뭔 트러블이라도 나.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연애는 서로 하는 거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서로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해도 씨발 막 개새끼 소새끼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런 권태기 극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태기는요 그건 거예요. 이 사람이 익숙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아니에요? 잡아둔 물고기한테는 밥을 안 줘요. 근데 내 물고기가 아닌 내가 잡아주지 못한 물고기에는 밥을 줘.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등을 돌려도 내가 지랄해도 어차피 너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있고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권태기의 이제 시작인데 약간 그래. 사람이 청개구리라고 하죠. 그런 그게 있어요. 내가 싫다 싫다 하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해도 싫어 보여. 꼴보기 싫어.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고 숨 쉬는 게 씩씩거리는 걸로 보여. 그게 이제 권태기인데 나는 이럴 때 조금 개인적인 서로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싫어 죽겠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싸움밖에 안 나고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조금 가지는 거야. 소중함을 잃었던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 더 이제 단단한 사이가 되는데 중요한 게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해요? 그거는 네 인연이 아닌 거야. 그거는 권태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도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든 그건 권태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었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을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소홀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만나서 조금 더 단단한 사이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 이거는 권태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 나는.